기토의 구시가는 1978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수백 구역에 걸쳐 있는 식민지풍의 건축물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1883년 건립이 추진된 바실리카 성당은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성당 첨탑엔 키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한다. 전망대까지는 경사급한 계단을 몇 번이나 올라야 했다. 드디어 도착한 전망대는 높이가 110m나 된다. 구시가 건너편으로 빵 덩어리란 뜻의 파네시조 언덕과 정모상이 눈길을 끈다. 제작에만 20년이 걸렸다는 성모상은 높이가 30m를 넘는다. 묵시록에 나온다는 악한 용을 발로 밟고 있는 성모상의 눈은 키토를 향해 있다. 키토의 시민들은 키토의 성모를 보며 또 무엇을 기원하고 있을까?